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또 우리의 수급적인 특징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정욱 차장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또 아무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양시장 좀 맞이했는데 오늘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장님, 아무래도 지금 2800선 다시 안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심 여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다음 네. 주면은 이제 2분기도 이제 끝나고 이제 7월 네. 초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시제 발표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그 발표에 따라서 이제 안착 여부가 좀 결정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도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시적 추정치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뭐 다른 이제 반도체 섹터 외에는 이 시적 추정치를 올리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지만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시적 추정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가 그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려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800선 안착 여부를 는 계속 물론이고 3000포인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쪽에서의 이 빅테크 또 기업들의 이 등락폭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 지금 이제 수급적인 쏠림이 외국인과 기관도 이 반도체에 집중돼 있거든요. 뭐 지수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간밤에 미국 증시 조금 영향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잘하면 3000선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봐주셨으니까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이 수급적인 특징까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럴 때 조정 기회를 좀 잡아라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네.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그동안 조정을 좀 잘 받은 네, 종목들이 맞아요. 오히려 올라오고 있죠. 뭐 특히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죠. 네. 삼양식품 오늘 또 불을 뿜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올리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좀 쉬었던 뭐 알테오젠도 오늘 급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도했던 SK하이닉스가 좀 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지수는 좀 쉬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계속 가던 게 계속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오늘 올라온 거 말고 또 조정받는 반도체 쪽에서 또 기회가 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간 좀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쉬어갔던 흐름들 가지는 종목들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 전선주도 그렇고 오늘 좀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또 다음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어떤 종목 이제 좀 집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 코스피에서 사는 기업들입니다.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두 번째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KC, 네 번째로는 HD 현대 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오늘 크래프톤을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어제 또 급등이 나왔던 SK이노베이션, 오늘 시장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우는 기업으로 현재 이름을 올렸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셀트리오, 네 번째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는 메디톡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PNT입니다. 외국인들 PNT는 계속해서 순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가 JNTC고요. 두 번째가 리노공업, 세 번째가 삼천당제약, 네 번째가 원익 IPS,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미용 안에서도 매수하는 기업이 있고 매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방산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네 번째로는 DI,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 일렉트릭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SK 하이닉스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주 좀 잘 갔던 기업들 중심으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SK 이노베이션까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담글로벌, 네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KB제29 스펙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당일날 전체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윈, 그리고 세 번째로는 STI, 네 번째로는 미코, 다섯 번째로는 에이프릴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풍산을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알테오젠과 APR입니다. 이 종목들 어떤 수급적 특징을 가지고 상승을 할지 잠시 후에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저희는 HD 현대중공업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5월부터 좀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지금 시점 기준으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상승의 동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우선 뭐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했죠. 그렇죠. 그렇고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뭐 수주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 이상으로 정말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몰린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조선주들은 이 5월 달에 좀 소외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힘을 내주는 부분이 실적이 당연히 좋으니까 주가 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일반적인 어떤 빅3 기업들도 뭐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 대표적 방산이죠. 이 방산 사업분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H현대중공 같은 경우에도 이 함선, 이 잠수함 쪽에서의 수주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이 조선 에 비해서 방산 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흡수한다면 이 조선 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대로 골랐을 때 HD 현대중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어떤 재무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그 주가에는 충분히 다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인력난에 대한 부분도 이 작년부터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업체들의 눌렸었던 그 쉬어가게 만들어 었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들 선별할 때 HD 현대중공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지금 조선에 대한 실적 그리고 수주 측면에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반도체만큼이나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대감을 좀 더 갖게 됩니다. 그 안에서 HD 현대중공업 수급적인 측면도 잘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조선업의 업황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저희가 방금 수급적 특징주로 봤을 때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남아내는 종목입니다. 이 기관의 수급 때문인지 지금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알테오젠? 기관이 이제 정신 차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동안 외국인 중심의 수급에서 기관들이 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은민영 애널이 이제 이걸 굉장히 해부했던 분이고 타픽으로 제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 또 마침 또 유튜브에 나오셔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풀어내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좀 해소된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머크 독점 계약 건이 이제 임상 3상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9월에 종료가 됩니다. 9월 20일경에. 그 전에 뭐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고 발표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9월달까지 여전히 그것만 확인하면 아마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의심을 안 할 걸로 보고 있는데 머크가 이미 중간에 뭐 좋게 좋은 코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이치 상교 ADC 관련돼서 NO2 추가 계약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고요. 6월에서 9월 사이라고 하니까 뭐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이게 항상 협상을 하다 보면 좀 늦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올해 안에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면 실적으로 왜 이렇게 주가가 14조, 15조 가는데도 뭐 15조 가까이 갔죠. 지금 14조 8천억인데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하냐. 돈 하나도 못 버는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6년까지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돈이 26년만 6,500억 정도 받는데 그 전에 합치면 한 1조 4천억 정도 수치를 하거든요. 머크사로부터. 27년 이후에는 머크에서만 한 7천억에서 1조 정도 로열티가 수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 계약이 나오면 더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 영업이익률도 한 80% 이상 나올 거고. 그러면 알테오젠을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없어진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52조죠. 예, 이거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그걸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드디어 알테오젠의 기관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머크의 임상 결과 그 최종까지 좀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엄청난 성장폭을 예측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알테오젠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사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산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상승의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수급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수급적으로 맞습니다. 때도 네. 기관 쪽에서의 매수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무기 지원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죠. 뭐 그러면서 이 풍산이 다른 방산주들 대비해서는 좀 강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당연히 전쟁은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건데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이 패턴을 보면 거의 지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 비행기, 뭐 바다 이런 게 아니라 지상전으로 많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이 풍산에 대한 포탄에 대한 수요 부분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방산 쪽에서의 기업들이 전부 다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 지상전 쪽에서 봤을 때는 풍산의 이 포탄 수요가 제일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그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증명하듯이 이제 2분기 이제 시작이 다다음주 된다고 했을 때 2분기 실적주에 대한 또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 이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전에 1200억 이하였지만 지금 1200억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 또 최대 또 이제 그 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풍산이 실적주로서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6월 초부터 주가가 그 전에 좀 하락세가 좀 멈추면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좀 오전에 그런 그 상승폭을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안 받쳐주면서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오전에 7만 원대 올라갔을 때보다는 6만 원 초반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풍산은 뭐 포탄 방산 얘기하지만은 어떤 신동 쪽이 가장 사업 부분에 업력이 제일 오래됐잖아요. 뭐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풍산에 이 신동 제품에 대한 ASP도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본업과 이 방산 쪽에서의 두 가지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5월 중순부터 떨어졌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됐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 판단됩니다. 네, 지금 풍산이 전선 관련주로도 방산 관련주로도 힘을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갈등이 전쟁이 예상보다 더 오래 가면서 이 상황은 좀 안타깝지만 방산 업계에는 이렇게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또 구리 가격 관련해서도 실적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수급 측면에서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APR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 가운데 화장품 꼽아주셨는데 역시나 APR도 그 미용기기 관련주로 오늘 좀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어제 네. 그저께 이틀 빠진 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행운인데 예, 어제도 뭐 제가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APR은 뭐 걱정 안 하고 당분간 사셔도 될 것 같다. 뭐 경쟁 제품이 많다. 뭐 뷰티 기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 말씀들 하시는데 안 써본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쪽에 일단 후기가 좋고
판매 추이가 일단 유행을 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판매 단가를 30만 원대, 40만 원대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고요. 또 이제 공장도 평택 2공장을 이제 완공을 하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수출 동력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수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계속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80만 대, 800만 대, 연간 800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40만 원 곱하기 뭐 35만 원 곱하기 800만 대 해보시면 대충 매출 나오겠죠. 예, 그 신제품 울트라 튠 같은 경우는 앱으로만 일단 모두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 다 하셔야 됩니다. 기기만 사면 안 되고 그러면 DB도 확보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항상 산 사람들이 더 산다라고 보시면 고객을 미리 선점해서 확보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APR의 조금 더 성장성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 지금 한 7%까지 늘려놨는데 앞으로 향후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키포인트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화장품 유통회사가 실리콘2죠. 예, 오늘도 급락하다가 빠지다가 갑자기 급등했는데 수출 데이터 나오자마자. 네. 향후 실리콘2와 협업을 지금 하기로 지금 되어 있어서 실리콘2가 나가 있는 세계 그 판매 거점에 같이 진출한다는 점도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PR 정말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제품력이 또 이런 상승세를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보이고 있는 반등세, 또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세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도 상당한 상황이고 지금 증권사에서 APR에 대한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세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